알지도 못하면서. 세무는 복잡하다고요? 그동안 전문가한테 맡기기만 했던 세무를 이제 제대로 알고 똑똑한 경제생활 하자고요. 회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아이디 김사엄님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9월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등록하러 갔더니 담당 직원이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간이 가세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일반 가세자는 매출액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 가세자는 매출액 대비 0.5%에서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의 5%에서 3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초기 투자액이 적으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 가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통상 유리하지만 일부 업종이나 법인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 가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 등록 시에는 간이 가세 배제 업종이 아닌 이상 간이 가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